3개월에 100점 올리기 개인 레슨의 결과 보고입니다. 2월 9일에 시작해서 5월 9일까지 4구 150점 치는 분을 250점까지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레슨을 시작했는데요. 레슨 받으시는 분이 4월 말부터 일도 바빠지고 저 또한 4월 중순부터 당구 박사 당구 연습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4월 29일을 마지막으로 레슨을 마쳤습니다. 그동안 일도 바쁘고 해서 동영상으로 결과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제서야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. 당구 연습기를 통해 레슨을 받으신 최 선생님은요, 현재 대대 17점을 치고 계시고 2주쯤 전에 부천 상동에 당구 클럽을 오픈하셨습니다. 4월 29일에 대화를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당구 실력 향상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고요. 부천에 사는 분들이라면 상동역 5번 출구에서 가까운 준 당구 클럽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쉬운 것 같으면서도 빠뜨리기가. 예. 16개 나야 돼. 네? 16개. 16개 놓고 치세요, 지금? 예. 두개 올렸어요, 두 17점 놓고 치신다고, 대대에서? 예. 이야, 어때요? 며칠 되셨어요? 어제 올렸는데, 16개 놓고 그 당장 타장 20개 놓고는 두판 쳤어요. 그냥 어제 하나 올리고 내가 이제 하나 올려놓고 오히려 이기셨어요? 사장님 돌리는데 인사 차례로 전해졌어요. 아니 치기 전에 저번에는 적대 차원으로 두 경기 전해졌어요. 신경 써서 잘 치세요. 근데 목표를 너무 투바달성하신 거 아니에요? 예? 목표 투바달성인데 네? 아니요. 더또 원대한 꿈이 있으신 거예요? 17점까지는 예상을 안 했었던 점수인 것 예. 같은데. 17점까지는 예상을 안 했었는데. 그럼 뭐 올해 안에 20점 넘기실 수 있겠네. 그러세요. 이민성이가 20점 되려면 내년 3월달까지 쳐야 돼. 속으로. 근데 제가 최 선생님은 좀 남다른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속으로.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죠. 속으로. 자, 저희가 2월 9일 날 시작했는데 사장님 요즘 사업도 바쁘신 것 같아서 자주 못뵐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할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오늘 두 가지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요. 지금 레슨을 한두달 조금 넘게 받으셨는데, 레슨을 받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? 자세가 좀 좋아, 많이 좋아졌고. 자세가 좋아지셨고. 가장 중요한 건 승률이 어떻게 되셨어요? 승률이. 승률이 점점 높아져요. 30%는 아직 제 점수보다는 낮은 거죠. 예. 예를 들어서, 보통 사람들이, 예를 들어, 17점을 놓고 치는 사람은 18점을 올리기 위해선 승률이 반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. 한 60%, 70% 정도. 근데 아니 예전 그게 있어서 그렇고 30점한테도 이게 뭔데요? 10개 치기가 힘들어. 30점하고 칠 때, 특별히 싸니까 공이 좋게 안 돼. 그렇죠. 만만한 공 받기가 어렵죠. 예. 그러니까 받는 공이 너무 어려워지면 아유. 실력 발휘하기가 어렵죠.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쳤을 때 네, 승리를 맞아요. 얘기해야지, 뭐. 그 같은 비슷한 레벨 네. 그런 사람하고 저점자들하고 치면은 네. 거기서 승률이 나오고
그걸 다 고수들하고 쳐서 까먹고 네. 그러시는구나. 네. 아, 그건 괜찮아요. 그건 정확한 승률이라고 하긴 어려워. 사람들은 막 사람 가려갖고 치는데 나는 3.5에서 4.5. 0.35에서 0.4 정도요? 네. 그 정도면 18점 정도 나오는 거죠. 0.4가 20점이거든요. 내가 그것까지 하면은 알고가 내가 그걸 사오자면 네. 사오는 수준은 무시가 많아요. 6개 놓고 싶대. 처음 대단히 인문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뭐 에버가 뭐 1점 몇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. 0.15. 예예예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여해서 올라와요. 올라와요. 참. 4월달에 80개 줬어요. 80개. 저한테 배우신 게 2월이니까 2월달에는 대대는 안 치셨죠? 안 쳤어요. 중대에서 치신 거였죠? 3월부터 치기 시작했죠.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대대하고 중대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다른 면이 있지만 사실 대대가 단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3쿠션 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. 기본적인 것들을 여기서 최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. 여기서 제가 지정해준 몇 가지 배치 연습하고 나서 대대 오니까 할만 하셨잖아요, 그죠? 예. 원리를 아시니까. 예. 막 그런 과정이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. 예. 아니, 저도 지금, 우리 반가는 대대에 사람 많아요. 그리고 중대에 대해서 내내 똑같으니까. 그리고 뭐, 중대나 대대나 완전히 같은 건 두께 연습은 중대에서도 되거든요. 뭐, 쿠션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, 예. 두께 맞추는 거는 중대에서 연습해도 상관없어요. 눈 좁아가지고 잘 만들어.